지금 조중동이 비판받는 국회의장을 원하는 것이지, 조중동에게 찬양받는 국회의장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주말에 열받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박비영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수처 출범을 늦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기존에 있던 법이 즉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을 할 경우에는 굳이 그 수정안이 진행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라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열망하고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라는 사람이 입법부에 본인은 수장이 됐죠. 입법부에 본인이 수장이 됐지만 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고향 대전 서갑에서 6번 되시고 국회의장 되시고 처음에 국회 상임위 나눌 때도 저희가 몇번 자기 명분 찾으면서 공정한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한 것처럼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봐줬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나 이 공수처라는 것은 작년 가을 겨울에 정말 1,000만 명이 넘는 연인원이 촛불을 들어서 검찰 개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경 수사권 주정도 있지만 일단 공수처라는 것이 생겨야 70년 동안 화면 좀 넘겨요. 예, 최고 권력으로 군림했던 검찰의 힘을 합리적으로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인경. 공수처법 통과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환호했습니까? 그죠? 당시에 여의도에서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9월이에요, 벌써. 그러면 거의 4분의 3년이 지나도록 출범 못 지키고 있는데 그 형식 논리에 의해서 늦추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입법부 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머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국회고 대통령의 헌법이고 국민이 주권자고 국민 주권이 모든 국민의 권력은 권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 입법부 의장이라는 사람이 전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헌법을 역시 잘못 알고 있고 그러면 몽니를 부려가지고 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 안 하면 그럼 끝까지 뭉개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머니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있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숨겨진 본성은요, 스스로 위기라고 생각하거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옵니다. 진중권 같은 경우에 천박해진 이유는 선택의 순간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용만 당하고 버렸다라고 하니까 우리 쪽을 까는 데만 전념하는 걸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박병석 의장은 사실 6선이 되는 동안 기억에 남지 않는 의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중요한 순간을 선택했던 건 국회 열고 난 다음에 초창기는 의장이니까 분위기 잡느라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같이 가야지라고 얘기했는데 판을 읽는 사람이라면 좋은 게 좋다고 기다리다가 결국 전에 문희장 같은 경우 문희상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감쌌지만 최악의 오점들을 남겼습니다. 다음 선거 때 한쪽으로 일방에 쏠리게 됐던 건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 잘못한 탓이 큽니다. 국회를 열지도 못했고 논의도 못했고 급하게 통과는 시켰지만 이건 쫓겨서 낸 건데 박병석 의장은 촉이니까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으로서 그래야 된다는 당연이지만 현 상황을 전혀 안 보는 것이죠. 지금 급하게 돼 있는데 안에서 불타고 있는데 아이와 엄마가 울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도 뒤집어쓰고 가서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수칙에 따라서는 체조하고 몸 풀고 이러고 서 있다고 하게 되면 그 탓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런 냉정함으로써 국회의장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 자기가 맞지 않는 걸 자리에 앉아있다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법을 만들어 온 사람인데 지금은 자기의 잘난 척, 자기 주변에 정확히 따지면 그 자신의 지역구에서 더는 앞으로 선거에 안 나올 때는 불구하고 소위 나는 최대한 공정하게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얻고 싶어서 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결국 통과시킵니다. 자기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또 욕먹을 겁니다. 근데 하기 전까지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자기 스스로 국회의장이나 높은 자리에 갔으면 더는 평판 기대하지 말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될 것인데, 자신을 키워줬던 당에도
칼을 꺾고 저쪽에 가서 아부하는 모습 보이면서 실제로는 우리 편 될 거 압니다. 기다려야 된다 어쩌고 떠들고 있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상황을 알 텐데 국회의장으로서 의장답게 굴어야 되는데 못하는 순간 우린 바지저고리 취급밖에 못합니다. 이게 답답한 게 이게 사실 민주당이나 국회 180석이 9월 달에 처리했어야 돼요. 이게 근데 10월 되면 이제 청문회, 뭐죠, 국정조사 전국이 되면요. 민주당이 사실상 방어하기 급급해요. 국정조사. 국정감사 시절이죠. 국정감사를 네. 시작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공공기관 위주와 여러 가지 감사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방어하는 데 힘을 뺄 수밖에 없거든요. 9월 달에 다 처리했어야 되는 법들이에요. 그 박병석 의장도 기존에 있던 공수처법이 사실상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서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라고 얘기를 하든가 국회를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늘 이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조중동의 그 다음날 의회주의자 박병석 이렇게 하면서 띄워주죠. 그런 좋은 기사 한마디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영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 비판받는 국회의장을 원하는 것이지 조중동에게 찬양받는 국회의장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병석 의장은 물론 당직이 없죠.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을 내려놓고 들어갔겠죠. 하지만 지금 그가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육선 의원을 했는지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180석이라는 이 힘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지금 하는 어떤 국민의힘의 의견을 듣고 뭐 계속 기다리겠다. 이거는 정말 스스로들이 180석이 존재감이 없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워딩 자체가 나쁩니다.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 지금 200대 100 정도로 2대 1로 놓고 봐야 되는 쪽입니다. 힘이 똑같지 않은데 무조건 똑같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이미 늦어졌죠. 감수해야 할 일. 누가 국민들 보고 감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누구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은 자기가 떠났던 민주당에게 늦어져도 감수해라 얘기했는데 이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수처를 빨리 만들려고 외쳤던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거리에 나와서 외쳤고 그 때문에 법이 통과할 때 좋아했고 그게 잘 안 될까 봐 180석을 몰아줬던 건데 그렇게 뽑혔던 사람이 전혀 민심을 잃지 못하고 민주당만 기다리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국회의장 이렇게 나가면 자기 없습니다. 참 그 한심한 게 국민들이 얼마나 온순하냐면요. 작년에 그렇게 5개월 동안 수천만 명이 촛불을 들면서도 우리로서는 폭력 사건 하나 없었어요. 태극기 부대는 기물도 파손하고 경찰들도 공격했지만 안 돼도 그렇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지 정말 이 정도라면 우리가 박병석 의장과 입법부를 압박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서 집회를 해야 될 판인데 우리 K방역 때문에 우리 지금 꾹 참고 있거든요. 우리 박병석 의장 정말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립과 공정이라는 것은 알고 하는 짓이니까 착각 아니고 애초에 사실은 이 법 만들 때도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간악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기한을 정했어야 되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기한이 안 정해지면 뭉갤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애초에 법을 만들 때도 기한까지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딴 거 없어요. 국회의장이고 나발이고 말 안 들으면요. 국민이 압박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K방역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압박하죠. 제가 그래서 박병석 추석 지나고 봐 그랬던데 네, 추석 지났습니다. 박병석 오늘부터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움직임은 달라질 것이다. 공수처는 의전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공수처는 국회의장 마음대로 출범시키고 안 할 법이 아니다. 이미 7월 15일 날 국회 그렇게 의회주의자라 그러면 이미 출범을 했어야 될 법이에요. 안 된 법을 출범시키자는 게 아니라 있는 법도 지금 통과된 것도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건 국회의 잘못인데 그 잘못 중심에 박병석 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주의자라 그러면 절차대로 해야죠. 빨리 출범시킬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내려와야죠. 이 양반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라고 외치던 아주 우리 시대 선배들의 나쁜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착한 척하면서 무능하게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면서 의전 좋아해서 예전에 예방만 다니더니 스웨덴, 독일 다녀오셨어요. 업적으로 참 바쁘게 다니십니다. 국민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출신을 눈여겨볼 게 대전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리뭉실 뜨뜻미지근하게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하면서 티 안 나게 육선을 했어요.
그래서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했는데 아무리 민주당에 입당을 했지만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이 근성이 지금 계속 발휘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동 출신들 중에 혹시 국민의 흠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내에도 지금 꽤 있는데 아무튼 국민들이 이제 깨어 있으니까 이 조정동 기자 출신들은 늘 예의주시해야 되고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 다선순환하는 거 반대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고쳐야 될 관례고 국회의원들에게 압력 넣읍시다. 다른 거 말고 지금 의장 2년 임기 뭐 어떻게든 끌고 가겠죠. 중간에 잘못된 압력 넣으면 되고 다음 국회의장부터는 실력으로 좀 뽑읍시다. 젊은 국회의장 나오면 안 됩니까? 젊은 국회의장이 나이든 선수 높은 사람들 2선, 재선, 3선이 국회의장 하면 안 됩니까? 정말 필요한 시기에 그저 지들끼리 짬짬해갖고 나이 많은 사람 올리는 거 이거야말로 때려 고쳐야 될 관행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국회의장만큼은 선수에 의해서 여야가 언제부터 나이 많은 게 벼슬이야 무슨.